네, 안녕하세요. 드디어 이제 장마가 시작되려나 봅니다. 제주도에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. 자, 장마철에 여러분들 악기 관리 잘 하시고요. 오늘은 베이스의 시퀀싱 방법,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이 곡은 제가 쓴 곡이고, 그리고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발매를 안 하고 있다가 녹음을 해서 6월 초에 발매를 했었던 곡입니다. 리버브가 안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소리가 건조하네요. 네. 저는 처음에 작업할 때 리버브를 좀 안 거는 편이에요. 아, 이 곡은 1절에는 베이스가 없습니다. 1절은 베이스가 없고 2절부터 베이스가 나오죠. 2절부터 들어볼게요. 지금 처음에는 그냥 루트로 코드의 루트를 그냥 두 박자씩 코드가 변하는 대로 한 코드에 하나씩 이렇게 찍어줬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, 이 슬라이드 느낌을 주기 위해서 FX를 쓴 거예요. 예, 이 소리를 쓴 거죠. 그래서 그냥 베이스만 이렇게 들어보면 네,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. 네, 여기서 베이스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앞에는 좀 그냥 뚱뚱뚱 이렇게 하나씩만 그늘만 이렇게 쳐가지고 느낌이 그냥 뭐 그냥 흘러간다는 느낌이라면 요 부분부터는 끊어졌어요. 뮤트를 해주죠. 예. 예, 이런 부분에서 리듬감이 좀 사는 거예요. 그 발라드 곡이라고 하더라도 리듬감이 없으면 노래가 루즈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커트를 한 거죠. 거의 다 뭐 되게 간단하게 찍었어요. 그죠? 루트만 찍고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는 거의 정확한 코드 톤, 그 중에서도 루트를 주로 쓰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약박에 뭐 2나 4에는 경과음 같은 걸 씁니다. 패싱톤 같은 걸 쓰죠. 그리고 반음 아래 음을 쓴다든가 그 다음 코드의 반음 아래 뭐 약간 디미니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. 네,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FX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슬라이드가 있는 주법의 소리를 내서 요 사운드를 낸 겁니다. 마찬가지죠. 예, 지금 모든 소리들이 다 드라이해가지고 조금
좀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드럼 사운드 자체도 저는 다이렉트 사운드만 일단 들리게 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한 소리만 들어옵니다. 그렇게 해야 또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좀 디테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시퀀싱하는 이 작업에서는 리버브를 특별히 걸지 않습니다. 그 아예 차후에 믹싱은 안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믹싱 없이 결과물을 낼 거다 하면 그때 뭐 공간계 이펙터를 걸거나 하긴 하는데 이게 굳이 따로 믹싱을 할 작업물들에 대해서는 처음 시퀀싱을 할 때부터 리버브를 걸진 않아요. 베이스 뭐 저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. 그냥 그거예요. 4분의 4박자에서 강박이죠. 1/3에는 루트 약박에는 2/4에는 코드톤이 아닌 음을 써요. 네. 그리고 너무 루트나 코드톤만 쓰면 베이스가 재미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주면 좋아요. 네.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강박에 1/3에는 루트를 쓰고 그 다음에 2/4에는 다른 노트를 써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베이스를 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베이스 시퀀싱에 대해 배웠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